전 사격국가대표 감독 장재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 장애인 사격연맹 심판위원장 맡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심판 배정을 이렇게 잘 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때 정당하게, 안전하게, 공평하게 시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 사격에서는 줄이, 뭐 저희들 보고 이제 보통 월드컵 나가든지 하면 줄이라고 합니다. 줄이라는 거는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사격 경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독일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독일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심판들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죠, 저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심판이고요, 심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5월 다음 달에 창원에서 제2차 장애인 사격 월드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한 43개국에서 500여 명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그 세계 선두권대 이상 버금가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파리 안녕하세요. 패럴림픽이 있어요. 오, 네.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이 획득이 되거든요, 이번 대회에는. 그래서 이제 각국 그 장애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원에서 5월 22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안전하고, 선수단 수송이나 식사나 뭐 모든 거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시합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드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심판관들, 그다음에 각 경기 일정들 이런 거를 지금 아주 세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많은 응원도 좀 필요하고, 창원에 오면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 사격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응원 내주시고 월드컵 경기 진행하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격 상임 심판관 장재관이었습니다.